머리도 잘랐는데 너무 맹구같이 잘라가지고. 김진호 씨들도 정말 보고 싶어요, 진짜로. 근데 막상 보면. 안녕하세요, KB스타즈 팬 여러분, 김정입니다.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팬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선수들은 이제 짐을 어떤 걸 챙기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짠. 일단 챙겨야 될 것들을 깜빡하지 않기 위해 항상 이렇게 노트에 한번 쓰고 이제 짐을 준비하는데요. 일단 저기 보이는 큰 캐리어가 제 캐리어고, 그 옆엔 가방,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이제 챙길 물품들입니다. 일단 캐리어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, 이제 여기에 짐을 하나씩 넣으면서 뭘 챙겨야 하는지 찍어보도록 할게요. 설치. 일단 씻을 때 필요한 수건. 이제 거기에서 입어야 될 코리아 티셔츠랑 유니폼들. 팀 반팔티. 운동할 때 입을 반바지. 그리고 안에 입을 타이즈들. 그리고 KB스타즈 양말. 벌써 반 정도 챙긴 것 같은데. 저한테 꼭 필요한 무릎아대. 제가 농구할 때좀 무릎으로 많이 넘어지는데, 막 무릎으로 넘어지면 막 멍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거 끼고 하면 그래도 덜 아프고 멍도 잘안 들어서 게임 때는 무조건 한 편이에요. 농구할 때 신을 농구화, 그리고 웨이트 할때 신을 조깅화. 이거는 이제 스킨 로션. 감독님이 작년 시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니셜 써가지고 이거 하나씩 주셨거든요. 감독님이 좀 이런 거잘안 챙겨주실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선물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감독님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약간 이건 TMI인데, 진천 선수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막 진짜 팀 사람들도 막 보고 싶고, 막 태백 때 힘들게 했던 김진호 씨들도 정말 보고 싶어요, 진짜로. 근데 막상 보면 물통 챙기고, 물통 닦을 수세미. 일회용 수세미, 그리고 옷빨때 필요한 피존. 운동 끝나고 나면 하체가 막 붓는 스타일인데, 그래서 종아리 마사지를 한번 사봤어요.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. 종아리 붓기나 그런 거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사서 한번 써보세요. 강력 추천합니다. 이거는 이제 비타민. 제가 이제 KB에 온 지도 한 10년이 돼가는데, 제가 이제 어릴 땐 비타민을 절대 안 챙겨 먹었는데, 이제는 비타민 없이는 뛰어다니기 힘들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약 없이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진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고요. 여러분들도 좀 젊으시고 안 아프시더라도 좀 몸을 위해 네,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. 그리고 이거는 재활 도구들. 이거는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? 배를 누르는 거예요.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보면 이 배가 꽉 뭉쳐 있어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배 같은데 풀어주면 허리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트쌤이 저한테 사준 건데, 이렇게 네, 마시고 내쉬면서 하는 건데 하면 네, 폐활량이 진짜 좋아지고
좀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루에 한 2, 30분씩은 하고 있어요. 이건 단백질 바. 그리고 이제 샤워 도구들. 비 올 수도 있으니까 아이패드. 이거는 책 하나 챙겨가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책인데 이런 운동선수들은 약간 직업상 이제 그날 운동을 잘 못하거나 이제 게임을 잘 못하거나 이러면 약간 좀 기분도 좀 안 좋아지고 또 반대로 또 게임도 잘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을 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네 읽어보려고 챙기려고 합니다. 이건 핀이고 핀이랑 헤어밴드. 이렇게 준비한 물품들을 다 안에 넣었고요. 아유 거꾸로네. 무거웠나? 짜잔. 이렇게 하면 짐 싸기 끝. 네 이렇게 이제 진천 갈 준비를 끝마쳤고요. 오늘도 저의 재미없는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한 의미로 이 대표팀에서 받은 캐리어를 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김만두로 삼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잘 골라서 한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KB스타즈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잘 다녀올게요. 아 맞다 맞다. 아 그리고 19일 20일에 청주에서 만나요. 안녕. 무거웠나?